사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기관에서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정신병상에 대해서도 뭐 규모는 적어요. 규모는 적지만 이것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흔쾌히 승낙해 주신 우리 홍성진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신 우리 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경찰분들 또 소방서는 안 오셨나요? 소방 관계자분들 또 우리 정신건강진리센터 직원들이나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정말로 내 삶이 바뀌는 희망 화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예전에는 그분들을 일시 유치장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거나 또는 지구대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일시 지구대에서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결의의 결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온 것이 실제 일시적인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해 주신 이 결단 김경희 위원 될 수 있도록 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마움을 우리 홍성진 병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하게 감사드리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쾌거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정식 응급병상 지정 의료기관 현관식을 개최하기까지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AD대로팀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중 선도적으로 민간 협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정신건강 위기대응 5년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지정으로 화성시 정신응급 입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서 등 유가기관들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전화를 주시고 나면 저희 직원이 언제쯤 도착한다는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도 이제 필요한 뭐 연계적으로 지원이나 입원을 하면 오늘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3일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